잠잠했던 대전과 금산의 통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대전시의회가 생활권이 대전인 금산군 주민들을 편입하자며 끌어안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성민 기자입니다. 인구 5만 5천 명인 금산군은 주민 상당수가 대전 생활권일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금산군 주민 2만여 명이 통합 의견서를 군의회에 냈고, 금산군 의회도 2014년 연말 대전과 금산의 행정구역을 같이 하자는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전시의회는 금산과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크다며 최근 의원 15명이 통합안을 내 잠잠했던 통합론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떠나 금산군 주민들의 행정 불편과 소외감이 이어지는 데다 일자리와 학교, 복지 등을 감안하면 대구시와 달성군처럼 대전 금산 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금산군 주민들 자체가 이게 그 상당히 그 불편함을 행정상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우리는 뭐 그 이전부터 이게 그 생활권 얘기 공동의 생활권이었다 하는 것 이런 이게 그 취지에서 하지만 금산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전과의 통합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금산군은 군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주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선 대전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시가 되면 모든 면으로 더 이렇게 우선이 될 거 아니에요. 시가 친인가 군보다. 대전에 편입되면 청정 농업 지역인 금산군의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통합하면은 뭐 좋을 게 뭐 있어. 세금 더 내야 될 테고 뻔하니. 땅값이 오르네 어째. 땅값 오르면은 내가 살라면 마찬가지 아니야 또. 수년째 이어진 대전 금산 통합론에 불이 붙으면서 찬반 논쟁도 다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